화목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풍습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들, 동생 이렇게 아울러 대가족 제도로 살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풍요롭지도 않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형들이 무섭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여러 가족들이 함께 아울러 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어려움을 경험해도 다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되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 사회가 핵가족 사회가 되고 난 뒤부터 한 가족 단위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안 계시고 엄마 아빠 그것도 때로는 깨어진 가정도 많고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긴 한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어 사회인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다 받기만 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할아버지의 사랑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눈길이 자기만 향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의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사랑받기보다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고 형들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두드리 맞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교회도 재수 나쁘면 두드리 맞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두드리 맞았다고 하면 어른들이 왜 두드리 맞았느냐고 따져들고 더 두드리 맞으니까 두드리 맞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제 삶의 어느 한순간에 몸에 상처가 없는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머리에는 툭 튀어나오는 혹이 달려있고 산에 가면 산에 나무에 찍혀 상처에 나 있고 바닷가 가면 바다 유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상처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 정도 되면요 집안이 난리 납니다. 응급실에 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 번은요 바닷가에 수영을 하다가 그날에 내가 왜 말을 못했느냐 하면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는 기간에 온 식구가 들어붙어서 다 논에 가서 벼를 베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꼬셔서 어머니, 엄마, 나 낚시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녁 반찬 만들어줄 테니까 나 일해서 좀 빼달라고. 쫄르고 쫄르고 쫄르서 그래가지고 사명을 고기를 잡는 사명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갔어요. 낚싯대를 들이우는데 들이울 때는 좋았어요. 문제는 고기가 눈이 너무 밝아. 옆집 아저씨하고 가서 고기를 낚는데 옆집 아저씨는 잘 낚아 올리는데 저 낚싯대는 입질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일안 하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왔다고 두드려 맞을 거지 두려워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다음에 낚아줄 테니까 고기 좀 빌려달라고. 이야 여러분 돈도 그렇지만 고기도요 인정사정 없습디다. 안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오다가 누군가가 깨어버린 병조각에 발이 비어가지고 이 발뒤꿈치가 살이 털렁털렁하고 피가 줄줄줄줄 했어요. 쩔뚝쩔뚝하고 오는데 내가 그렇게 바닷가 가지고 놀다가 발이 비었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걸 참고 살았어요. 피를 줄줄 흐르면 그냥 아무 그냥 소독이 어디 있어. 바닷물이 소독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고 있다가 덫이 났어. 그래가지고 고름이 생기잖아. 들켰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요. 한방 맞는데 이 뒤꿈치 찢어져가지고 고름 흐른 걸 하나도 안 아프고 한방 맞아 눈에서 눈이 불쭈불쭈불쭈. 그렇게 살아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요, 응급실 가고 야단 법석일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초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약하게 아이를 키우면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보면 가정처럼 그렇게 따스하지 않아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는 다 수용해 주는데, 사회에 나가면 다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받는 상처를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방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 세계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돈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건 좋다 나쁘다를 따라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리트루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리트루족은 뭐냐면 리턴과 캥그루의 합성어가 돼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도 안 하고 들어붙어 사는 자식을 캥그루족이라고 하잖아. 몰라요? 어머니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걸 캥그루족이라고 그러고, 결혼했다가 분가했다가 집값 비싸고 사회에서 살기 힘드니까, 살림하기 힘드니까 도로 시가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리크루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크루족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세도 안 내죠? 밥값도 안 내죠? 전기세도 안 내죠? 애기 내어놓으면 어머님이 다 키워주시죠? 왜 좋아하는 척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랄 때 무조건적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섬세하고 잔소리하는 어머니 사랑도 받아봐야 되고 공의로운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봐야, 그래 잘할 때는 잘하다 칭찬도 받고 못할 때는 좀 두드리 맞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핵가족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린 사람들이 다 자기 가정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사회적인 문화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나 홀로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 혼자 사랑받고 혼자 다 누려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살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마찰 생기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이렇게 살다가 아내가, 남편이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아예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나 홀로 가구 수가 222만이란다. 22만도 222만 명이 나 홀로 가족이래요. 이게 뭐냐면 사회성 결핍이에요. 그리고 나 홀로 식당도 있다? 내가 놀랬어요. 이야기만 듣다가,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다가 혼자는 식당을 거의 못 들어가는 형이에요. 혼자 앉아가지고 먹쓱하게 혼자서 먹을, 그거 어떻게 먹겠어? 밥은요, 눈을 맞추면서 먹어야 돼요. 나 홀로 저기 많은가 봐. 이게 아멘이 없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요, 사랑이 반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으면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어요. 아멘. 혼자 먹는 것은 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꾸이꾸이.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지방을 가다가 아내를 잘 만나서 아침을 뭐 먹는 둥 맞는 둥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르면 앞으로 2시간을 더 운전을 가야 될 법해서 그냥 그 휴게소라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쫙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식을 시켰습니다. 그 밥상에 딱 띵동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걸 딱 들고 보니까, 딱 받아서 딱 보니까 밥 먹는 자리가 나 홀로 식당인 거예요. 줄을 쫙 이거 캉캉캉캉 찍어가지고 이만한 공간에 식판을 딱 집어넣으니까 옆에 사는 밥 먹는 데도 딱 옆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굴 속에서 혼자 쳐넣는 거예요. 맛이 뭔지 나는 몰랐어요. 그냥 쳐넣는 거예요. 쳐넣고 배만 채우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다는 게 유명하다는 거 아십니까? 좀 줄을 좀 서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이 식사하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더 좋은 거 공짜다. 그리고 다 수제로 만든 음식들이에요. 우리 근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집구석에는 그냥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절대 독약도 탈 수도 없고 분노도 더 넣을 수도 없고 주여 앞에서 사랑의 밥을 먹으니까 오늘도 식사 다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화목하게 식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울과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재물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충격을 주는 상황들을 침방들을 해보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환경적으로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맞죠? 외국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세상에 전화만 오면 된장찌개까지 배달해 준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먹을 것 사려면 3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먹을 걸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1분, 2분 거리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깨끗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외국 가면요, 사람들 씻지 않아가 냄새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목욕하는 사람, 이거 셉이 있다. 이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세상에 저번에 균이, 우리나라 무슨 균이 막 퍼졌을 때 있잖아. 메르스 퍼졌을 때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새가족실에 와가지고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가방에서 비닐봉지, 비닐 장갑을 끼고 등록증을 쓰고 있는 거 있죠. 내가 놀랬어요. 내가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아무거나 집에 넣었어요. 몸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집에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엄마까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로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다 학원 차 아니면 혹시 시간 있는 어머니들은 학원 앞에서 차를 딱 체포조인 거 체포조. 체포 딱 해가지고 학원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한두 시간 보내면 또 끝나고는 또 다른 체포조가 딱 기다립니다. 또 다른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체포돼서 끌려다니다가 저녁이라고 해서 집에 떡 들어오면 어머니도 안 계셔. 어머니가 야간 나고 뭐하고 하니까 쓸쓸한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가 외로우니까 이렇게 컴퓨터에 취해 있고 게임에 취해 있고 방구석에 집에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립형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음식 주고 용돈 많이 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내 할 것 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 내 자식이 알아주겠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딱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생긴 것은 부모를 닮았는데 속은 부모를 안 닮았어요. 컴퓨터를 닮았어요. 그 영혼을 채우고 있는 이론들이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들 학원 선생님 한 이야기들, 친구들하고 놀았던 이야기들, 진리 아니고 타락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그대로 차 있으니까 자식은 내 자식인데 돈은 다 쏟았는데 아버지와 대화가 안 통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무너지는 모습, 어두운 모습, 고립되는 모습, 폐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통곡 탄식하는 가슴으로 내가 너에게 뭐 못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되느냐고 무너진 자식의 슬픔을 바라보고 통곡할 때 자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이럽니다. 아버지가 뭐 해준 게 뭔데? 나는 엄마 없는 집에서 아버지 없는 집에 외로이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통곡합니다. 자식은 풍요를 주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기억이 뭐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사랑받고 선생님 사랑받은 그것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힘겨운 삶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눈물로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계시면 지옥이고 안 계시면 천국이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이게 잘못된 문화 때문에 아버지는 무수의 아버지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옛날 아버지는 애들을 패고 막 그랬어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한테 기억은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욕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 욕하잖아.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여 저는 우리 아들에게 천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욕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오늘 목사가 되는데 저 없을 때 설교를 시켰더니 설교할 때 저 욕을 하고 있더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제가 우리 아버지 욕을 하니까 우리 아들도 저 욕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이제서야 제가 깨달아지는 거,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냉엄했던가, 우리 아버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키웠던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시대는 우리 아버님은 정말 6.25를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했고 힘 없으면 그날 단번에 목숨이 날아가는 전쟁터에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강하게, 그래서 일제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가서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가서 유학하는 그 과정에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남자 자식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 삶의 극음에서 경험에서 오는 그 어떤 확고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된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더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이 말은 가난에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가정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사는 증명합니다. 돈이 많은 가정이 화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형제의 난이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삼성, 현대, 롯데, 두산, 금호, 효성, 이 형제의 난을 일으킨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돈 없으면 그런 난 안 일어나요. 여러분, 돈은요, 적당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돈돈돈 하지 마세요. 돌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0장,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고, 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자의 자격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이여라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마지막 때 징조에
타락한 세상을 말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돈 위에 세우지 말고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고 부하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풍족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많이 남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형제의 난이 생긴다니까. 나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식들은 살 만큼만 만들어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냥 교회에다가 드리고 가세요. 돈이 많나 왜 아멘을 안 해? 그냥 드리고 가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여러분 백성들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두 번째로 다투어서는 안 돼요. 가족 간에 너무 다투지 말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요 너무 싸웠어요. 너무 싸나웠어요. 부부 간에도 많이 싸웠고 형제 간에도 많이 싸웠고 아 이렇게 근데 그 문화가 우리 안에 막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 부부지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저 지금도 아마도 1층 저렇게 3층 이런 게 유아실에 가보면 꽉 앉아있는데 이렇게 부부가 안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 누가 안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안고 있어요. 아내가 안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내가 안고 있는 분들 빨리 남편한테 토스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 근위주의를 빼버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 참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자식들 앞에서 너무 많이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자식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오면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깨어지지,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는다. 맨날 산이 안 산이 하니까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도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막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정서 불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정말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안 싸운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른데 왜 안 싸우겠어요? 싸우시고 싶으면요 본당 와서 싸우세요. 제가 증인 될게. 아이들 보는 데서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깨어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는 이번 구기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 교회 이성경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나는 등록카드를 딱 보면서 등록하면서 이성경? 믿음 엄청 좋겠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왔을 때는 안성경이었어요. 이해가셨죠? 주일날 나올다가 안 나오다가 기도 뭐 하러 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50일의 기적에 팔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성경으로 바뀌더라고. 성경으로 바뀌더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 구기 때 구기 한 중간에 시아버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시아버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시아버님 따로 살았어요. 남편도 이 자리에 앉아 계는데 교회를 거의 안, 한 번씩 나오고 뭐 이렇게 교회를 거의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오다가 시아버지도 오시고 시동생도 오시고 남편도 오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시아버님이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에요.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니까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이렇게 가정으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상상하지 않겠어요? 무너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와서 50일의 기적에 앞자리에 탁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시아버지는 예배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딱 보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손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나 그 광경 처음 봤다. 근데 시아버지, 근데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제가 기도할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잡고 같이 주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몇 달 된 거 아니야. 한 달 이전의 이야기, 며칠 전 이야기들이에요. 시아버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가정에 침방을 갔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저를 맞이합니다. 조화가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 성경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화요일인가 어린아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시아버지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보니까 다른 할아버지를 앉아있는데 그 가서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네들 잘 들으세요. 내가 그걸 사실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바뀐 거 보면 내가 믿으려고 그래. 띵동하고 차가 들어온, 아파트에 차가 들어온 소리 들리잖아. 그러면 대문을, 정문을 딱 열어놓고,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밥을 다 차려놓고, 여보, 이거 잡수, 이거 먹어! 이러지 마라. 이거 잡수세요. 이러면서 극존대 말씀은 저 오늘 잡수고 계시면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대. 그랬더니 여보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밥 잘 들고 잡수세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는데 가지마! 이러면 짐승이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잘못하니까 니까지 이렇게 교회 다녀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남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50일의 기적도 나왔다니까 주일도 안 나왔던 사람이 시아버지, 시동생 다 데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 본인들이 좀 부끄럽긴 하겠다. 그런데 이런 봐보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화목, 희생, 겸손, 섬김.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 가깝지만 사랑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좀 올려드리세요. 자식들한테 네가 야! 자! 이러지 마라. 아멘 하시라니까. 뜨끔뜨끔한가 보다. 아니야.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세요. 둘이 있을 때는 속닥속닥 할 때 내가 간섭 안 할게. 자식 앞에서는요 절대 남편이 마음 안 들어도 남편 욕을 하지 마라. 자식들은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안 좋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남편 아들 자식들 다 어린 애들 있는데 야 니가 잘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니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이러지 마셔.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게 헷갈려. 존경심이 안 가는 거야. 존경은요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존경할 때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 존경심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좀 그렇게 돼도 오늘 부러 용기를 내세요. 나 자식들 앞에 남편 욕하지 않으리라. 반만하지 않으리라. 아멘. 다투지 마세요. 우리 성경이 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안 성경 되지 말고 참 성경 됩시다. 시작. 잠언 15장 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울과 같아요. 그 존 러스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녀들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녀들의 이 모든 정서가 앞으로 살아가는 정서에 결정을 내는 그 80%가 3살 이하의 경험이 그 어린아이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풍요로운 여유로움과 사랑과 은혜로운 가슴으로 아이의 젖을 먹이고 이렇게 여유로운 감정으로 자식을 품어줄 때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요즘 현대 아이들이 정서 불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이게 무슨 우리 어릴 적에는요 여기서 두드리 맞고 저리서 두드리 맞아 정서 불안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수면 장애가 어디 있어? 누우면 자는데 그 전에 침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 거의 20명이 살았어요. 한 방에 3명, 4명 잤습니다. 집안 채가 안 되니까 두 채를 지어서 사는데 이게 아침 되면 싸우는데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 도망다니고 두드리 맞고 그냥 그래도 잘 살아요. 아멘 합시다. 머리만 박으면 잠잤어요. 그런데 요즘 고급 침대에 고급 이불에 수면 장애가 무슨 말입니까? 밤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 불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젖을 먹여서 그래요. 어머니들이 안정되지 못한 감정으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잘못 하나를 제가 지적하려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고 말씀하셨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여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가정의 품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따스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을 따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아멘.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웃기는 소리 할까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구나. 일을 하고 늦게 집에, 오후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손주가 왔어요. 이제 오늘 참석한다고 필리핀에서 왔는데, 쇼파에 있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안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안았더니, 오래오래 뭐 했더니, 발을 갖다가 제 입에다가 대는 거야. 그놈 새끼 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발을 내보고 말하지 말라고 발을 가지고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한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싫지가 않는 거예요. 그 팔이 싫지가 않아요. 그게 할아버지만이, 할머니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도 가능하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경험도 해야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슴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만 가르쳐 놓으면 부모를 떠나 세상 보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하고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어도 자식 무너지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자식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미래를 안겨다 주는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